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왜 이렇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속에서 왜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서 누구를 때려 죽여버리고 싶은 게 누구예요? 왜 악이 받쳐서 살아? 마지못해서 내가 억울해서 못 나온다는 격이야, 지금. 딱그 시점이에요. 신랑이 좀 도와줬으면 좋았으련만, 씨발 새끼가 도와주지도 않아.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화가 나는 거라고. 다른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부모한테 잘못하는 건 네가 더 잘못을 하는 거잖아. 그게 문제라고. 맞아요. 나는 잘못하는 게 없어. 나는 잘한다고. 근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내 엄마한테 네가 잘한 게뭐 있는데 너는 우리 시엄마 내 엄마한테 왜 그러냐는 거야. 나 잘못하는 거 없어. 나만큼 잘해보라고 그래. 나만큼. 응? 근데 이게 또라이야, 또라이. 상또라이. 뇌를 좀 해부해보고 싶어. 내 신랑 뇌를 좀 해부해보고 싶다고. 그 말은 어거지로 결혼을 한것 같은 왜 그런 삶이 들어오죠? 그 말은 반대하는 결혼을 했나 봐. 반대하는, 이 결혼 생활에 내가 들어갔나 봐요. 근데, 왜 언니는 저 신랑하고, 재혼자리로 들어와? 재혼자리로 들어오는데, 재혼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거짓말을 시켜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갔다. 말을 해. 네, 맞아요. 거짓말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나는 사기 결혼을 당했다. 네, 처음에 몰랐었어요. 연애할 때는 몰랐다가 나중에 얘기를 해서 한달 정도 지나고 이제 조금 모든 걸 얘기하고 또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되고. 언니는 완전히 얼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꼭두각시예요. 네. 너 일로 가서 이거 해. 너 저리 가서 저거 해. 너 집에 있어. 뭐 했어? 너,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잠자리 하자면 너는 해야 돼. 내일은 잠자리 하기 싫으면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그만큼의 자기 손에서 놀아야 돼. 네. 나 신랑 잘 내보내지 않았어요? 이런 신랑한테 언니가 어떻게 살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은 저 봄마누라도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이혼당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혼당했다고. 그 말은 누구 말대로 언니 있잖아. 육수만 우려가지고 그것만 그 진국만 빼먹고 버려지는 집안이라고. 그 말은 내가 부려먹을 만큼의 내 며느리 다 부려먹고 내가 시킬 만큼의 다 시켜먹고 너 쓸모 없으면 너 나가라 해야. 네가 아쉬우면 나가라. 그거예요. 내 말이 틀리나요? 맞아요. 그래서 관계도 되게 안 좋은데, 저는 이제 그걸 융화시키려고 많이 했었는데, 안 돼요. 이렇게. 남편하고 시댁하고는 아예 그냥 뭐 어떻게 안 되고. 언니를 지금 세뇌시키고 있잖아. 그리고 그거를 그럼 중간에서 당신이 해라.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언니를 세뇌를 시키고 있고 중간에서 역할만 잘해주면 내가 아쉬울 것도 없고 내가 불편할 것도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저 새끼가 중간에서 전혀 내 엄마만 감싸주지, 내 부모만 감싸주지, 무슨 마마보이도 아니고 내 엄마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쪼르륵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럼 쪼르륵 가서 저렇게 하고 그런 신랑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날까지 언니가 신랑을 만나기 전에는 너무 행복했어. 근데 신랑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누구 말대로, 어? 지금 무슨 공포 영화 찍어? 공포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언니는 언니하고 신랑의 사주에는 분명히 자식이 없으라 해요.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신랑은 자식이 있어야 돼. 신랑 사주에 자식이 있다라는 거는 재혼을 한 상황에 분명히 언니 애 있다고 알고선 결혼한 거 아니죠? 네. 없는 줄 알고. 그쵸? 네. 씨발. 진짜네. 진짜 사기당했네. 그러고선 6개월 돼서 자식이 있다라는 거를 공표하던가요? 1년이 됐든가 그 무렵 정도에. 아, 처음에는 있다는 건 얘기는 했는데 시험은 내 엄마가 키운다고 했겠지? 한 달 만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까지 본인이 키운다는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키운다고 했겠지. 키운다고, 예. 근데 알고 봤더니 그쪽에 시댁에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예. 어? 그러면서 다 계획적인 결혼이었어. 계획적인 결혼이었고 지들끼리 언니는 와서 어? 우리 집에 살림이나 하고 애나 키우는 그 누구 말대로 파출부라고 내 말이 틀리나요? 맞아요. 역 같은 인생이야. 시발 것들 진짜. 너네 집 딸내미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망가뜨리면 안 되지. 지들이 뭔 자격으로. 어? 갔다 온 건 잘못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성격이 잘못돼서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어. 왜? 내 사주가 그러기 때문에. 액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야. 언니한테, 어? 언니한테 내가 이만저만 하니까 너가 여기 와서 살아줄 수 있겠느냐? 라고 정중하게 그거를 토론하고 의논하고 했더라면 내가 그런 거 갖고 지랄하질 않아. 맞아요. 근데 언니는 엄연히 사기 결혼 당한 거야. 엄연히 씨발놈의 집안 구석이야. 근데 시어머니가 웃긴 거는 더 지가 잘 뭘 그렇게 잘했는데 맞아요. 뻔뻔하게 지금 언니를 맞아요. 무시하고 산다는 거야. 며느리 인간 취급을 안 한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시어머니의 자격이 있는 거야? 어? 아니요. 정말 말종이에요. 진짜 말종의 집안이야. 이혼을 하고 싶어도 언니가 이혼을 그 집에서 이혼을 안 해줘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혼을 안 해줘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혼하려면 너 빈몸으로 나가라야. 빈몸으로 나가라요. 누가 가리키는 직업을 갖고 있나요? 남편도 그렇고 시아버님도 가리키는 직업이 있었어요. 가리키는 직업? 선생님? 예. 응? 예. 애들한테는 교육을 잘 가리키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신랑을 비꼬는 거야. 내 집안도 제대로 가꾸지도 못하고 내 집안도 제대로 감싸지도 못하면서 너네 집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는데 이중인격 가면 벗으라고 그래. 어? 내 집부터 잘 추스리고 내 집부터 감싸줄 줄 알고서 너네 자식한테 교육을 제대로 가르쳐야지 내 집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너네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어? 웃기는 집안이야.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내 말이 틀리나요? 맞아요. 언니, 아, 스트레스 받아, 진짜. 그 말은, 와, 내가 내 이렇게 악이 바치는데 언니는 어떻게 살아, 진짜. 응? 그 원인이 신랑이에요. 신랑이 중간에서 이렇게까지만 안 했어도 내가 시어머니하고의 갈등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응? 맞아요. 심하지는 않았어요. 오로지 모든 게 다 하나부터 열까지 언니가 잘못이야. 나 잘못한 거 없어. 네. 왜 잘못으로 다 몰아가는 건데? 언니 시댁에서 언니네 집에 친정에 뭐를 요구를 했던가요? 그런 건 없어요. 왜 시어머니가 언니한테 뭘 바라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왜 그거를 말을 안 따라준다는 게 화가 나 있는 거야? 시어머님이요? 응.
본인들이 건물이 하나가 있고 재산이 좀 있는데 그냥 죽어도 나는 뭐 이렇게 못 준다 그거 가지고 계속 실갱해서 저는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다 안 받아도 되고 나는 그런 거 싫다 그런 걸로 매번 갈 때마다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근데 뭐 이렇게 굉장히 막 그냥 갈 때마다 항상 싸우고 화내고 그리고 저한테도 처음에 갔을 때 막 소리 지르시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도 그냥 가지 마라. 너 가지 말고 그래라. 근데 굉장히 아무튼 너무 싫어요. 죽이고 싶대요. 남편하고 좋았던 관계도 시부모님 때문에 더 이렇게 자꾸 싫어지고 미워지고 그냥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는데 뭐 늘 화가 이렇게 막 있어요 그거를 막 표출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만 가면 그 앞에서부터 숨이 턱턱 막히고 남편도 얘기 꺼내는 것도 남편도 뭐 싫어하고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며느리니까 자꾸 마음이 쓰이고 뭐 전화 안 하면 뭐 전화 안 했다 뭐 왜 전화해? 왜 이제서야 전화했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언니는 절대로 이 시어머니 비유 못 맞추고 살아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언니한테도 잘하지도 않겠지만 네. 절대로 못 맞추고 살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언니네 그 시댁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끊고 살으라고 할 수는 없어 무당 입장에서는 근데 하해의 시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하해의 시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찾아요. 네. 그 말은 언니가 이혼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반복적이다 보면 언니가 튕겨져 나올 수밖에 없어. 그 언니 신랑은 부모를 절대로 못 버려요. 못 버려요. 버린다고 합디까? 버린다는 소리는 멀리. 그렇게 해요. 아니요. 예. 못 버려요. 버렸을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버린다는 뜻은 그냥 멀리서 떨어져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를 실천을 해줬어야 되는데 말뿐이에요. 말뿐이에요. 행동과 말과 행동이 전혀 틀리는 사람이고 오늘은 내가 이사 갈게 그러고서 내일은 언제 그랬냐는 뜻이야. 절대로 못 버려요. 그 성향을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원인을 찾아주려면 언니 이혼할 수 있어요? 이혼 못 하잖아 네. 신랑도 이혼을 안 해줘요 네. 그러면 신랑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줘서 하이점을 찾아줬어야 되는데 찾아줄 수가 없어 맞아요 찾아줄 수가 없어요 못해요 대화도 안 되고 어차피 그건 그리고 엄마 앞에 가면 엄마 앞에 가고 아버지 앞에 가면 신랑은 깨갱거려서 그냥 나 죽었어요 해요 그냥 뭐 소리만 지르고 그냥 그렇게 항상 그냥 소리만 지르고 타협점이 없이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나 죽었어요 응? 왜 그러는 거죠? 왜 그러냐고요? 이 집이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처음부터 이 그 신랑이 살았을 때 집에서 이게 뭐 몇 년 전에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옛날 전부터 옛날부터 이 집안에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부부싸움은 아마 반복적이었을 거예요 응? 반복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아들도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거는 언니네 저 신랑을 말하자면 언니한테도 잘할 때는 또 잘해 맞아요. 근데 한 번 꼭지가 이게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언니한테도 보이지 말아야 될 그런 성품을 많이 보여줬대요 네, 맞아요. 그렇게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온 게 솔직히 지금 날까지도 아마 그게 언니한테도 반복적이었을 것이고 전 마누라한테도 아마 그게 스트레스와 성격의 차이점으로 아마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도 어떻게 보면 그걸 알지를 못하고 결혼을 한 게 원인이었어요. 네, 맞아요. 언니가 연애했을 때는 그런 게 전혀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언니한테 많이 거짓말을 했고. 네. 응?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언니가 억울한 거야. 네. 억울한 거예요. 응?
다 받아들인다고 받아들였는데 못 받아들여요. 마음이 자꾸 이제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생각할수록 나오고 싶은데 이 집안에선 분명히 언니가 이혼을 한다면 아무것도 안 주고 아마 내보낼걸요? 그러면 언니는 그 결론은 소송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네. 소송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5년을 잘 넘기세요. 지금부터요? 네. 5년을 잘 넘기세요. 5년을 잘못 넘기시면 분명히 언니한테 이별수가 분명히 들어와 있어. 3년 전부터 언니네는 분명히 이별수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어거지로 신랑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붙잡고 있는 게 지금 언니가 얼마만큼의 버텨줄 수가 있느냐의 숙제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두 번의 실수를 안 하실 거예요. 신랑은 두 번의 실수는 전혀 안 하실,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목표가 있어요. 네. 왜 목표가 있느냐면 교장 선생님 하시려고 마음먹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예, 왜 교장 선생님을 하려면 내 가정이나 내 이미지에 손상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끝까지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언니가 고쳐야 되는데 이 사람을 고쳐줘야 되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네, 워낙 고집. 고칠 수가 없어요. 5년만 잘 넘기세요. 5년만. 지금부터요. 2년 지금부터. 네. 5년을 잘 넘겨야 되는데 만약에 못 넘기고 나오신다면 소송과 언니가 빈털털이 나올래. 소송을 해서 내 저기를 챙겨서 나올래. 딱 그 두 가지의 숙제가 지금 남겨져 있어요. 네.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네. 아들이 있잖아요. 그쪽에. 네. 근데 고3이라 이번에 시험이 끝나서. 네. 이제 뭐 지금 시부모님 아들이 엄마를 그다지 좋아하지를 않네. 아들은 좋아해요. 아들하고 왜 이 말을 하냐면 네. 언니는 열심히 해준다고 해줬는데 이 아이가 내 엄마를 엄마 친엄마 엄마를 왜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게 간절하게 들어올까? 한 번씩 몰랐어요. 그런 거 비치지 않아요? 만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건 전혀 터치 안 하고 만나고 그렇게 친엄마니까 사실 그것도 되게 좀 내가 이해하기에는 제가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런 것까지는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철륜인데 그렇게 해서 만나고 있는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밥 먹고 이런 것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모든 것들이 막 다 한꺼번에 저한테 막 다 온 것 같아서 혼자 있을 때는 뭐 지금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 있고 공황장애가 너무 심하게 와 있어요. 저 언니 얼굴이 이쁜 얼굴에 지금 그렇게 산다는 게 누가 상상을 해. 어느 누가 그렇게 지금 지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기에는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무당인 내가 봤을 때 너무 아까워요. 왜 저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 건지 내 맘대로 안 되겠지 당연히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이상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내가 만약에 언니가 내 동생이나 언니였더라면 난 끄집어 나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지금 안쓰러워요. 누가 나를 좀 구해줬으면 그런 심정이야. 좀 무책임한 그런 게 뭐 그런 것도 다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사업은 잘 자리 잡아서 지금 이렇게 운영은 잘 되고 그걸 조금 확장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냥 언니 흘러가는 대로 살아. 흘러가는 대로 살고 너무 잘하려고도 노력하지 마. 네. 그냥 그리고 나의 공간을 조금 펼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바깥에서 펼칠 수 있는 부분을 꿈을 좀 펼치고 살아요. 그러고 나면 5년을 잘 넘기고 나면 그쪽에서
내 며느리라는 거를 어느 순간부터 인정을 해줄 일이 분명히 있고 네. 이거는 100%는 아니야. 인정해준다는 건 조금의 악이 받치는 시기를 조금 내려놓는다는 거를 말을 하는 거고 왜 문서 그렇게 해놓고 나면 어느 정도 시댁에서도 포기할 부분은 포기해요. 포기할 부분은 포기를 하고 시어머니 욕심에 굉장히 많아요. 욕심에 이 손에서 그거를 다 안 내려놓으려고 맞아요. 막 움츠리다 보니까 맞아요. 누가 옆에 오면은 내 재산을 뺏어갈까 봐 그거에 내가 스스로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벽을 짓고 있다고 맞아요. 어? 맞아요. 그 자식들도 그나마 맞아요. 자식들까지도 그게 원인이었어. 그게 원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누가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불쌍하게 살고 막 아둥바둥 살다 보니까 내가 그걸 하나하나씩 꾸려나가는 게 누가 오면 그걸 뺏어갈까 봐 막 안달복달하고 막 그걸 챙기다 보면은 사단밖에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내 가정에 내 공간에서만 열심히 살려고만 해요. 그리고 바깥에서 내 꿈을 좀 펼치고 살아. 그러면 5년만 잘 넘기고 나면 그 시기가 좀 지나. 알았죠? 네.